그녀는 어린 나이에 상경에 돈을 벌어야만 했었지. 한창 사랑받아 마땅한 소리는 할아버지 병원비를 대기 위해 네모난 공장으로 두 발을 옮기네. 남들보다 일이 서툰 게 당연하지만 그곳에서는 죄가 돼. 그녀는 코피를 쏟으면서도 매일 밤까지 고부린 채로 자리 뜨지 못해. 내가 무너지면 안 돼. 유일한 할아버지를 위해서 언니와 너무나도 가녀린 몸을 이끌어 피곤해 찌들어버려 잠들어. 아침이 되면 베개가 축축해지곤 했었다고 말하네. 슬쩍 웃으면서 좋아 보였어. 사랑하는 사람도 이젠 생겼다면서 얘길 들어줬어. 고맙다며 또 오겠다고 자리를 떴지. 하지만 왠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. 아픔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. 자신의 깊은 곳을 알아버린 사람에겐 오히려 멀어지려고만 하지. 혼자가 익숙해져버린 그녀에게 그 사람이 힘이 되어줬으면. 중년의 남자는 한참 한마디 말도 표정의 변함도 없었지. 하나 읽히는 게 있다면 거친 손에 난 굳은 살. 분명히 쉽지만은 않은 인생을 살아 온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던 찰나 술잔을 털어넣고 손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. 다 해진 지갑을 뒤적거려 꺼내 보인 건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의 증명사진. 잠깐 머문 미소는 금세 사라져버려. 되고 싶다고 했어 좋은 아버지. 하지만 그러지를 못해 퍼부어버린 마음에도 없는 말과 손짓감은 주워 담을 수 없더라고. 밤늦게 퇴근 후 돌아와서 자신을 반겨주는 것일 뿐이더라고. 그 남진 10시 자리 비워냈지. 인간은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긴 마련이지만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네. 이미 늦은 일은 없지. 두 손만 봐도 얼마나 고되고 외로웠을런지. 발짝씩 천천히 다가갔음 더 이상 외롭지 않길.